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투자입니다. 오늘 돈 투초대 소개는 바이오 산업에 제가 가장 믿어서 이렇게 의존하고 조언을 구하는 업계 선배님 이혜진 대표님. 최근에 유튜브를 개설하셨어요. 알바킹이라는 그 알기 쉬운 바이오를 알려드리는. 아, 알기 쉬운 바이오의 네. 그래서 사실은 왕 킹왕짱 가장 쉽게 네. 알려줄 수 있다. 아, 그런 분야에서는 네. 제가 가장 낫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예,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작년에도 그러고 그 전에도 뵀을 때 저 진짜 바이오의 바짜도 모르는 사람인데 당시에 저한테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네. 근데 문제는 안 샀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하면서 조금씩 포지션을 늘려왔는데 네. 다 이제 어떤 덕분입니다.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이제 이혜진 대표님은 95년부터 애널리스트 하셨었고 주식 펀드 매니저 근무하셨고 삼성생명, 새마을금고연합회, 국무원 연금공단, 주식운용실장까지 공공기금을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운영을 하시고 미래세 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으로 근무. 업력이 정말 화려하신데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작년에 뵀을 때, 작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명하냐, 바이오다. 바이오 중에서 제가 딱 하나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여쭤봤더니 모더나를 말씀 주셨어요. 그 이후로 모더나는 지금 한 20배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모더나를 그렇게 네. 초기에 발굴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랑 네. 모더나가 왜 그때 그렇게 좋아 보이셨는지 네. 궁금해요. 모더나를 이제 처음에 좋아했던 건 아니고 네. RNA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2018년 6월부터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 그중에서도 세포치료제, 유전자 네. 치료제 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있고 미국에서 비임상 쪽에 계속적으로 이쪽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초기 단계. 네, 아주 초기 단계죠. 언젠가 올라오겠다. 네, 이런. 올라오는 거죠. 네. 그게 벌써 3년 전이고 지금은 대부분 세포치료제가 쭉 올라왔습니다. 네. NK세포라든가 T세포, 네. 카티 이런 것들이 올라왔죠. 네.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유전자 치료제, 세포치료제 중에서 세부적으로다가 분야를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선정을 한 게 DNA, RNA, 그 다음에 카티 등 셀, 네. iPSC라는 네. 이제 네. 그 만든 유도줄기 세포하고, 네. 그 다음에는 워낙 이제 그 원재료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삼성이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쪽도 다 지금 메신저 RNA 관련한 핵산 그 원재료를 공장을 증설하고 만들고 실질적으로도 신약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재료, 그 다음에 시퀀싱 관련한 회사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그 약을 딜리버리하는 딜리버리. 그래서 한 다섯 개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뭐, 네. 네. 다 어려워요. 그래서 2019년도에 그거를 쭉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뭐 크리스퍼하고 모더나가 아니라 네. RNA는 지금 모더나 RNA라고 이제 RNA의 메신저 RNA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2년 전만 하더라도 모더나가 가장 메신저 RNA에서 앞섰는데 지금도 임상 이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빼면. 그러니까 현실화되기에는 앞으로다가 아직도 몇 년 더 남은 거네요. 몇 년이 이게 백신이기 때문에 걔네는 백신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더나는 2017년도에 아주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온 기업이긴 하지만 증명이 안 된 거죠. RNA 분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 DNA도 좋고 다른 것들도 좋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RNA는 siRNA, siRNA와 메신저 RNA가 있는데 siRNA 분야에서는 약이 기존에 엘라일람에서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파트로 네, 네. 네. 증명이 다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RNA 중에서도 메신저 RNA보다는 siRNA 기업 중에서 하나를 픽하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에로헤드라는 화살촉이라는 네, 회사 에로헤드, 네, 네. 에로헤드를 추천을 했었죠. 그중에 하나 넣었던 거예요. 다섯 개 분야 중에 그랬는데 2019년도에는 에로헤드가 바이오 기업 중에선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세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4배 반인가 올랐습니다. 그게 에로헤드. 최고의 주식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약간 폼이 올라오셨구나. 이제 가설이 검증이 되네. 네. 그죠? 네. 네. 기술의 변화의 어떤 변곡점을 딱 잡으니까 이게 이렇게 탁 튀는구나 이런 걸 느끼셨네요. 네. 근데 RNA를 그렇게 좋게 봤던 이유는 RNA는 이제 그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맨 윗단인 DNA를 건드리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건드리면은 우리 몸이 굉장히 크게 반응하니까. 그쵸. 근데 거기서 나온 메신저 RNA를 인터피어링하는 그 중간에서 없애버리면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험도 측면에서는 약간 괜찮아요. 그러면서 핵산을 건드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를 건드리면서 그래서 약간 그 중간 단계에서 크리스퍼로 넘어가기 전에 상당히 괜찮은 기술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크리스퍼는 아예 근본을 잘라버리는 거고 맞습니다. 이거는 방해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환경을 예. 네. 중간에 넘어오는 메신저 RNA를 중간에서 커팅해서 그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으로 가기 전에 단백질 만들어 연락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iRNA가 2019년대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증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추천해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봤던 게 siRNA는 4배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골랐던 게 야, 그러면은 메신저 RNA에서 골라보자. RNA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골랐는데 RNA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모더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더나를 추천을 해드린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좀 아주 더 증폭이 된 거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장기로 추천을 드린 거고 그 고객분들은 한 향후 5년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5년이면은 임상 이상에서 임상 3상을 한번 가볼 수 있겠다. 그게 한 2025년 이렇게면은 정말 큰 회사가 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전혀 이제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가 주식을 19불에서 400불 넘게 올린 거예요. 근거가 없진 않죠. 정부에서 그냥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거의 국방 수준으로 막 드라이브를 걸어준 거 아닙니까? 모더나라는 회사.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신데요. 2017년부터 FDA가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이게 희귀 질환 치료에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2019년도에 대대적으로 그 이제 심사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를 하고 사람을 많이 뽑아요. 네. 인터넷에도 나오는데 50명 이상 사람을 추가적으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만 그 심사하는 심사역을 FDA에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돼 있어. 네, 심적으로는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다 그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마음적인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증폭이 돼버리니까. 예,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선 심사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돼 그쵸. 있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선 심사를 해줄 수 있는 근거들 이런 것들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어떤 이머전시 긴급한 수요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이제 그 희귀 질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에 걸리신 그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생명이 그렇게 길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임상 이상을 임상에서 약을 일단은 허가를 내주고 왜냐면 아니어도 임상, 지금 막 위태로우니까 돌아가시게 되겠으니까요. 그래서 임상 3상은 그냥 그 데이터, 나중에 데이터를 모아서 그게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다. 이런 우선 심사 내지는 뭐 신속 심사,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대표님처럼 이렇게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보시려면 FDA에서 인원을 몇 명을 추원하는가, 뭐 FDA의 어떤 규제 동향 이런 것도 중요한 어떤 좀 포인트겠네요. 네. 왜냐하면 모든 산업은 지금도 지금 뭐 규제 때문에 지금 시장이 출렁거리고 맞아요. 네이버 카카오. 네. 그래서 제약 산업이라는 거는 특히나 규제 산업입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사람 목숨하고 달려 있는 거고 함부로 약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년에서 15년이란 긴 세월이기 때문에 FDA가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들의 연구개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과거에는 사실 바이오 붐이 인 다음에 너무 과도한 그런 어떤 뭐 버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막 문제도 나오고 해서 네. 좀 강화가 계속 되는 추세였다고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 한 1년 사이에는 좀 다시 완화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네.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크냐면 아까 2019년도에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에 그 제일 잘 나가고 뭐 유명하다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임상 3상 가갖고 줄줄이 이제 맞아요. 안 좋았잖아요. 네. 제가 PT하러 다닐 때 PB분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라 그러면은 정말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중요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정말 그 꽃을 피우고 이러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답답하게 그 중요한 시기에 돌아도 아, 안 볼래. 예, 돌아도 안 볼래.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때 미국에서는 그러한 아까 그런 준비들을 해나갔던 거고 우리는 시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거고요. 오히려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에 대한 인식들이라든가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아,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그렇게 이제 2019년도에 다니면서 얘기한 아, 메신저 RNA라든가 RNA라는 말이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네. RNA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맞습니다. 19년도에 근데 그거를 방향성을 미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파악을 하셨다는 게 전 너무 대단하고 그 바이오를 보려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미국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앞으로 방향성 예.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좀 공감대가 이 바이오에 대한 공감대가 이제 바이오에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 바이오가 왜 중요한지 왜 봐야 되는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냥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다들 이제 토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올랐고 내렸고. 예. 그러니까 함의가 그런 게 아니라 바이오라든가 이 투자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에 아주 큰 혁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스퍼라는 네.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NGS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나왔어요. 오. 네.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게 네. NGS라는 게 2010년도에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크리스퍼에 관한 논문이 나온 게 2012년도예요. 아마 이 얘기 드리면은 이 사례를 드리면은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신문에서 이제 읽었던 건데 며칠 전에 그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업계 박사님이신데 2009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대요. 바이오 이제 연구하시러. 그러다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 밑에 들어가셨는데 이 박사님이 계속 그 변이된 유전자를 부에다가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변이된 유전자를 전체 염기 서열 분석하는데 15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이거 딱 세 개 분석하다가 내 인생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 머리를 막 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걸려있고. 그러다가 2010년도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 나온 거죠. 혁신. 네. 네. 3일에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15년을 3일로. 네. 비용도 엄청 줄였겠네요. 연구라는 거를 그 전에 이제 그 시퀀싱이라는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거는 개념은 나와 있었는데 혁신이 드디어 일어난 거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바이오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주화라든가 이제 모든 사람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렴하게 빠르게. 예, 빠르게. 유전자 안에 있는 염기의 순서가 어떤 순서로 돼 있는지를 다 알게 된 거죠. 저도 만약에 3일 내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고 크리스퍼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원하는 부위는 맘대로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특정한 부위,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건 판 부위가 부안인이라는 부분만 찾아가거든요. 부안인이 많은 부분에만 가서 그 부분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부안인 많은 곳에 원하는 타겟팅 가고 자를 수 있는 우리가 어딘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자를 수 있는 게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번부터는 방향은 정해진 거죠. 이제부터는 얼마나 정확하게 가고 특정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잘라내느냐 이거에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정해지다 보니까 마치 이제는 거의 인터넷의 등장 같은 느낌. 그런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막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하면은 이제는 이게 뭐 두 배, 세 배, 열 배가 아니라 이거 뭐 수백 배 아닙니까? 네. 이 결국은 데이터니까요. 네. 임상 데이터도 다 DNA 데이터라는 게 맞는 게요. 네.